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강원도에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어제 와서 숙박을 하고 현재 시각 새벽 5시입니다 지금 제가 계류에 나가서 지금 어떤 걸 한번 잡아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생태계열종 하면은 바로 갈색송어 브라운 트라우트를 알고 계실 겁니다. 1m가 커지고 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한 그 송어인데 우리나라에 바로 레인보우 트라우트가 일부적으로 국부적으로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하니까 저도 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지금 해가 뜨자마자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와 진짜 춥다. 자 여러분들 와 너무 좋죠. 이제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여기서 무지개 송어가 있다니. 근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시골촌놈입니다. 아 지금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시골촌놈님이시고 예전에 무지개 송어 엄청 큰 거 잡으셨잖아요. 70cm였나? 네, 그때 줄자 없어서 재주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한 진짜 컸어요. 한 요만했어요. 진짜요? 야 채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골촌놈님 같이 오신 분 안녕하세요. 부끄러운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서 이제 부부시거든요. 근데 저는 와이프분이랑 낚시한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초기? 저는 뭐지 브랜님 잡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잡았다가 조금 털릴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첫 캐스팅입니다. 와 여기 여울 기가 막힌데 실제로 이제 무지개 송어나 갈색 송어나 이제 산천어나 이런 친구들 여울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겠습니다. 캐스팅. 오 저기 떨어졌다.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천천히 감다 보면은 거센 물살 여울목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채비를 탁 무는 거예요. 육봉형과 강해형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육봉형은 바다로 가지 않고 민물, 담수에서만 살아가는 친구들을 육봉형이라고 하고 이제 강해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바다로 나가서 하는 아이들인데 산천어, 연어, 그리고 무지개송어, 갈색송어 모두 다 육봉형과 강해형으로 나뉩니다. 근데 오늘은 육봉형 무지개송어와 산천어를 오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야 지금 영하 거의 10도에 육박하는 날씨인데 원래 너무 추울 때는 또 애들이 입질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오후 점심 되면은 좀 따뜻해져 가지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네, 물 흘러가듯이 천천히 감으면 돼요. 아유 땅이 걸렸나? 안 오는 것 같지? 그쵸? 잡혔나? 아 잡혔네 이끼. 나와라 얘들아 나와라. 이게 얼음 송어 낚시나 이런 데 가서 잡는 거랑 자연에 있는 애들 잡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육봉형 무지개 송어가 이제 자연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잡히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나 이제 바다에 인접한 약간 기슈 지역에서 오는 강해형 무지개 송어는 굉장히 큽니다. 막 진짜 1m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왕 무지개 송어라고 빅 레인보우 트라우트라고 합니다. 와 걔네들은 이제 바다에서 살면서 주둥아리가 이제 육봉형이랑 좀 달라요. 육봉형은 주둥이가 이제 굉장히 완만한 반면에 강해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어처럼 길쭉해지더라고요. 자 좋아요. 아우 너무 잘 던졌다. 아우 너무 잘한다. 네 던지는 것만 잘해요. 아 이게 뭔가 이렇게 툭툭툭 걸리는데 아 이게 바닥에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와 여기 물 맑은 거 보이세요? 와 물이 초록빛이야. 여기 수심이 깊거든요. 캐스팅. 오 너무 잘 들어갔고 벌써 기분 좋고 천천히 그냥 꾸준하게 감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감다 보면 분명히 올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아, 없네. 오케이. 좋았어. 신경전 좋았고. 자, 이번에 이쪽으로 캐스팅. 아우, 멀리 안 내려갔다. 좋아. 신경전. 준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쉬어줬다가 갑자기 빨리 도망가는 척 안 통했고요. 신경전 전환해. 아, 여기는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이제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는 것도 하지만 내쫓으려고 막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와요, 실제로. 그럼 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지금 단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장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경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계류 낚시를 하는 이제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약간 힐링도 되는 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 영상을 봤어요. 저기 독수리가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날아가고 있어. 뭐야? 와, 너무 확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발에 뭐가 있네. 자, 여러분 지금 수십 번을 던진 결과 아까 독수리가 확실히 물고 갔습니다. 물고기 놔두고 가라니까. 여기에 무지개송어 있어요. 한 마리 따라왔거든요. 한 30 정도 되는 아이 같은데. 와, 여러분 제발 여기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물고기가 많아서 이게 또 따라오다 말았어. 와, 여기 보이시나요? 와, 제발 아침에 독수리한테 뺏겼단 말이야. 캐스팅. 나름 이제 경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면은 뭔가 부족해요. 오, 저걸 꼬시는 중. 흔들면서 꼬시는 중. 자, 이분이 시골님도 오셨어요. 아, 저는 한 세네 번 따라왔는데 그걸 놓쳤어요. 얘가 그냥 휙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집중하느라 지금 수품 교체하고 계시고 시골님 하고 계시고. 물긴 물 것 같아요. 왜냐면 송어가 자기 영역이 들어오는 거 좀 싫어한다고 해서 좀 따라오다가 도망가니까는 안 문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하면 짜증나서 물 겁니다, 결국엔. 캐스팅! 우와, 깊숙하게 잘 들어갔다. 아니면은 산천일 수도 있고. 오,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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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진짜 잡았다!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와! 오, 아까 개다. 개예요? 개 작은 애예요, 작은 애. 근데 한 마리 더 있어요. 와, 여러분들 무지개송어가 진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몇 시간째 꽝치다가 지금. 와, 기분도 좋고 경치도 좋고. 너무 행복하다. 아, 제가 말했던 육봉형 레인보우 트라우트입니다. 와, 색깔 이쁘죠? 여기가 채색이 저 무지개 색깔이고 열목어라든지 아니면은 갈색송어, 브라운 트라우트, 그리고 우리나라 산천어들도 이렇게 점이 되게 많거든요. 스팟점들이 많은데 이 무지개송어도 똑같이 이렇게 스팟점도 많고 색깔이 굉장히 이뻐서 무지개송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얘네는 육봉형입니다. 주둥이가 굉장히 짤짤몽땅하죠. 강이형은 연어처럼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이렇게 딱 이제 산천어들이랑 어울려서 있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 얘기만 듣고 저번에 한번 본 건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우리나라 하천에 굉장히 큰 대물 무지개송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얘는 좀 작은 애였고 더 큰 애가 있거든요. 지느러미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무튼 이 친구는 제가 잡았으면은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 시골님께서는 잠깐만 일로 가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시골촌놈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방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근처에 사실 송어 양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온 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친구는 방생을 해줄게요. 잘 가라. 아이고. 어디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아니 보이네. 보이시죠? 어 있네. 위에 떠 있네. 네, 지금 저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정중앙에 지금 화면 정중앙에 있는데. 와.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발. 아 낚시 너무 힘이 어려워. 어 물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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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어. 와. 와. 랄랄랄랄랄라. 와.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와. 엄청 커. 와. 잠시만요. 와. 나이스. 오 크죠 크죠.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최고 최고. 덕분이에요. 와. 와, 우와. 이게 제가 봤던 크네. 와, 진짜 커. 이거 사이즈 진짜. 그래, 그래. 네. 야, 너는 야. 가야겠다. 저, 어디를 가? 저기, 하늘을 보면. 아이고, 반갑다. 아, 이쁘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시골에서 그 닭 할머니 아시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는데 이제 털 벗겨서 나오고. 와, 저도 진짜 놀랐어요. 와 크기 엄청 크다 얘. 얘 40 그냥 넘겠다. 오늘 이따가 제가 또 채니 형님 만나기로 했는데 예 같이 회를 떠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아 회는 안되겠다. 자 한번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43. 와 진짜 45 사이 됐네. 43. 여러분 제 트라우마 깨졌습니다. 자 요 친구는 으아. 와 여러분들 이 친구는 캐나다 그리고 북미에서 사는 아이들인데 지금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입이 돼서 외국에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퍼졌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어종으로 산천어라든지 뭐 특별어종인 무지개성어가 현재 빙어와 함께 축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강원도 자연에서 이 정도면 대물 맞죠? 대물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와, 예. 한번 자. 징크스가 드디어 깨졌어요. 댓글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는데 딸이 부르님 낚시 영상에서 맨날 못 잡아서 딸이 맨날 운다고 하는데 울지 마세요. 잡았습니다. 요 친구는 오늘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거니까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잡았어? 귀여워야. 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저기 잡았어요? 우와. 와. 앞에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 어. 와. 대박. 끝내면 돼. 아 대박. 잡으셨어요. 와 이게 안에 꼈구나. 우와. 우와 와. 우와. 와 저희 조기 퇴근할 수 있겠네요. 딱 한 마리씩만 잡으면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도 말고 진짜 딱 한 마리씩만. 좋아.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와 저는 잡아서 먹을 거고요. 조사님은 방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쁘네 얘도. 방생을 해주십니다. 후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갔어. 자, 여러분들. 드디어 트라우마 극복했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북미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원래 거기가 원산지지만, 현재는 일본, 뭐 중국, 한국, 또는 유럽 전역에 거의 다 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빙어, 그 다음에 산천어, 네, 무지개송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국민분들이 다 아는 대표어종 중 하나잖아요. 그 친구를 오늘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물을 잡았습니다. 진짜로. 와 보이시죠? 아직도 엄청 힘이 세고 한데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육봉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바다 생선한테 있는 기름 이게 있어요. 기름꼬리 지느러미, 기름 지느러미가 있어요. 자, 무튼 요 친구는 제가 데려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대박이죠? 엄청 크네. 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니 형님께서 손질해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크죠? 와, 이거 몇 자야? 이거 몇 센치 같아요, 형님? 맞춰보세요. 4자, 4자. 맞아요. 40, 한 2? 오, 43. 43? 네. 제가 잡았어요. 잘했다! 완전 송어 색깔이 아니고 좀 희끄무리하다. 오, 여기는 제법, 오, 색깔이 있네. 아, 근데 진짜 양식산이 탈출했나보다. 예. 이렇게 큰 애가 그 자연에 있을 리가 없어요. 와, 제법 맛있겠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와, 진짜 맛깔나 보이네. 아, 형님, 수고하셨어요. 예, 먹어도 돼요? 네, 드셔보십시오. 진짜 제가 낚시로 이렇게 잡아다 드리는 거는 아마 평생 처음일 겁니다. 먹어볼게. 솔직하게 어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뭐? 형수님 한 점 하시죠. 어때요? 들어가자 뭐 넣자마자 어때요? 맛있어요? 오, 진짜요? 여러분들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잡아서 먹는 회가 처음이라 떨리네. 맛있어. 진짜 맛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횟집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회를 잘 썰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제가 잡아서. 사실 양식장에서 탈출한 것 같긴 한데, 우선 자연에서 잡았으니까 우선 자연산 추정.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식감이 틀려.